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일회용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앞서서 금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을 들으셨겠지만, 자,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규제가 되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많이 불편해지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편의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4캔, 11,000원짜리 맥주, 아, 예. 6캔, 11,000원짜리 조그만 맥주 애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비닐봉투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이제 재활용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야 될 때문에 생활에 좀 불편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뉴스, 그 종이 관련주 이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오늘 종이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종이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상방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 2,500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고 그 이상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물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미국에 강하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IRA 법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시그널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일자리들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경기가 세게 위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도 의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수 상방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개별주 장세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관련주를 본 이유는 뭐냐면은 개별주 장세의 포인트, 힌트가 역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네. 보면은 계속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아니라 단기적이 아니라 한 서너 달 전에도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쌍용차 테마들도 움직였을 때가 있었고요. 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도 그런 테마들도 움직였고 무중 테마도 한번 움직였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테마 한번 움직였죠. 최근 네옴시티 움직였죠. 방산주 움직였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힌트를 하나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은 아직도 상방을 볼 수 있다. 개별주 장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종목들이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일단 큰 흐름에서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 일회용품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라는 측면 뉴스들이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친환경과 관련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재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 테마가 뭐 더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테마별로 이슈가 있거나 화제가 되면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앞으로의 상방에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까요? 아마 오늘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재지 테마 보셨을 겁니다. 네. 재지 테마, 무림 SP, 뭐 그리고 네. 뭐 국일 재지, 뭐 한창 재지 대형 포장 이런 종목도 하루 종일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헛다리를 짚어서 한번 꺾어서 가고 싶은 게 물류 관련주를 조금 볼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 쓱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술은 살 수가 없지만 술은 이제 택배로 배송이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생활용품들을 택배로 배송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올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실제로 배송 물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저는 물류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 특히 연말 연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서 선물도 줘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며야 되고 점점 상품 물류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들도 그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이 아니죠.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네네,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런 측면, 해외 배송 이런 것들도 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연말 연시가 될수록 물류 이동이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제주도도 사실은 오늘 조금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 PBR이나 PER이 높은 쪽은 아닙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어 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은 되게 저평가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물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물류 그 파동이라고 하죠. 파업 때문에 네네. 최근에 동방이 좀 움직인 게 있죠. 쿠팡은 이제 직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이 잠깐 움직인 게 있겠지만은 그 외에 물류주들, 택배 관련주들 전부 다 싸그리 저평가 영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미리미리 선취 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물류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어제 물류 관련 테마가 한번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우리가 실제로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사오는 게 이제는 좀 불편해지니까 아예 그냥 배송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물류 관련 테마에서 어떤 종목들을 전문가님은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동방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쿠팡도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서 동방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보시면은 쿠팡 과거에 상장할 때 한 번 급등을 한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년 동안 빠져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한 번 먹고 놀고 나온 종목은 정말 이제 한동안, 2, 3년 동안 풀도 안 난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사는 것보다 동방 같은 경우는 눌림목 조금 주면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네. 한진 같은 종목. 한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쿠팡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택배 부분이 빠졌지만은 하역 단가가 하역 운임이 상승하면서 그 부족분을 채워가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뽑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진에게 지루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길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한진이 변동성이 꽤 됩니다. 13,000원대 2014년 보시면은 13,000원대에서 6만원대 5배 정도 뛰어갔다가 그거 다 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절대 먹을 게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지 중에서 아까 이제 뭐 국열 제지나 한창 제지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제지라고 하면 아시아 제지 이런 종목들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 찍고 머리를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지주들 중에서 오늘 뉴스를 안 받은 쪽은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과 한진과 아세아 제지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한번 체크를 차트로 쭉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지주 오늘 뭐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서 오히려 저희는 아이디어를 물류 쪽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물류 쪽에서 그러면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일단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걸 겁내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샀다가 바로 수익이 안 나고 또 빠질 것 같다는 불안 심리. 왜 그러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이죠. 고수에 관한 종목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개인 순매수 1위가 코덱스 인버스 EX입니다. 많이 장이 좋다고 환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막상 하방 베팅을 했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사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차라리 안정적인 종목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진을 최선호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진 잘 아시다시피 물류업도 하고 운송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한진칼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PBR 0.25입니다. 네. 거의 뭐 주가는 거저입니다, 사실은. 네.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아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주가 수준 자체는 정말 이제 거저주는 자리고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뽑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분명히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8년 저점에서 브레이킹이 잡히는 구간입니다. 네. 2018년에도 현재 구간 정도에서 브레이크 잡은 다음에 한 2만 원대에서 바로 5만 원대까지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 움직였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반년 만에 이 정도의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한번 가면 또 세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급하게 빠진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브레이크 잡고 올라오고 현재도 그 정도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최근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나쁘지 않은 게 21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단기 추세는 조금씩 그려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한번 모아가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또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한진 가장 최우선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잡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2만 900원입니다. 2만 900원이나 2만 원 안 바뀌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입니다. 전저점 인근이니까 2018년 저점 인근이고 그때에 비해서 뭐 실적이 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면 충분히 사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을 잡았습니다. 3만 원 정도 일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를 매물로 잡았는데 목표가 잡았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 종목은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만약 3만 원 돌파 시에는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좋은 게 뭐냐면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신저가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실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먹을 건 많고 잃을 건 적은 종목이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잡고 가신다면 큰 부담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좋은 자리이고 앞으로 물류 쪽의 테마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기도 하고 진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뭔가 사인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장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분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안 들어왔다가 막상 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겁이 나니까 뭘 사시냐면 삼성전자 삽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모아가시는 게 낫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큰 부담은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진까지 최선호주 테마로 이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또 제시를 해드렸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로 안정적으로 조금의 수익을 보겠느냐 아니면은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오히려 저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을 보겠느냐 그 정도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고 선택은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선 일이고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